안녕하세요. 이만석입니다. 자, 오늘은 건강원 창업노하우 아홉 번째 건강원 청결이 중요합니다.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이 뭐 건강원 창업을 생각을 하게 되면 일단 주변에 이제 건강원들을 한번 가봅니다. 뭐 안에 들어가서 이제 뭐 이것저것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 서울 이렇게 지나가면서 여러분들이 보기도 하죠. 이렇게 갔다가 저렇게 갔다가 이러면서 건강원들이 보통 보면 이제 시장 통해 시장에 뭐 이쪽 시장 저쪽 시장 시장에 이제 많이 있습니다. 있고 그리고 또 동네 주택가가 많은 이제 그런 동네 어귀에 건강원들이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데 이제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에는 뭐 1층보다는 오히려 뭐 2층 뭐 이런 데 이제 건강원이 2층 3층에 이제 1층은 그 상가 그 집세가 되게 비싸잖아요. 그래서 이제 2층, 3층에 이렇게 있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게 됩니다. 그러니까 상가 같은 경우에는 뭐 상관없죠. 뭐 1층이나 2층이나 3층이나 뭐 다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니까 별 문제가 없는데, 근데 이제 보통 건강원은 약간 이제 뒷골목 다음에 뭐 조금 영세한 이제 이런 이제 모습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. 자, 건강원에 이제 딱 갈 때 내가 이제 뭐 좀 다리 가지고 아니면 호박즙 같은 거 다리 가지고 뭐 이제 뭐 호박즙에다가 이제 오가피 좀 넣고 그다음 누르나무 좀 넣고 뭐 조금 이래 가지고 이제 좀 다리 가지고 먹으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죠? 그렇죠. 청결입니다. 이 집 깨끗하게 하는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살핍니다. 그래서 딱 들어가게 되면 청결하냐 아니냐 거기서 벌써 여기서 할 건지 말 건지 결판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. 그래서 이제 약재 같은 것도 이제 그 부자재로 뭐 중탕을 할 때 뭐 호박을 이제 중탕할 때 이제 부자재로 뭐 이것저것 이제 약용 식물로 쓸 수 있는 게 한 100가지 정도가 이렇게 정부에서 허가가 된 게 있습니다. 이제 그런 걸 이제 조금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넣어 가지고 같이 다리면 좀 향도 나고 또 소화도 잘 되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 건강원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런 걸 조금 넣어서 이제 사용을 하는데, 근데 문제가 이제 그 약재들을 보관하는 걸 보면 뭔가 이거 이렇게 저기 앞쪽에 막 이래 가지고 뭐 지나가다 보면 이제 문제 같은 것도 안고 이러는데 그거 보고는 이 뭔가 좀 청결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.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이제 부자재로 쓰는 그런 약재 같은 거는 굉장히 청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 저 다이소나 이런 데 가면 이제 요런 플라스틱 통 같은 거 팔죠. 안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. 그런 거 뭐 한 10개나 20개 정도 사 가지고 그 안에다가 요렇게 딱딱딱 넣어 놓고 뚜껑을 딱 닫아 놓으십시오. 그러면 훨씬 청결하게 보입니다. 그리고 그것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막 이렇게 쌓아 놓고 던지 놓고 그러지 말고 요즘 앵글 있죠. 굉장히 쌉니다. 앵글로 이렇게 딱 칸막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차례대로 딱 놔두고 이게 뭐 이제 이 이제 부자재로 쓰는 이 약초들이 뭔가 하는가 곧자다가 요 라벨 같은 거 하나 딱 붙여가지고 이거는 뭐 이렇게 딱 적어놓고 깨끗하게 하얀 이제 플라스틱 통을 해도 되고 뭐 파란 통을 해도 되고 이렇게 이제 일률적으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정리를 해놓으면 고객들이 들어와가지고 굉장히 청결하구나 깔끔하구나 이러면 훨씬 더 신뢰감이 갑니다. 그리고 이제 약탕기 있죠. 이제 요 중탕하는 기계가 있습니다. 그것도 이제 딱 쓰고 나면 반드시 쓰고 즉시 그걸 이렇게 청소를 해야 됩니다. 깨끗하게. 왜냐하면 이제 이 파이프라든지 이런 데 이제 찌끄리 같은 게 만약에 묻고 하루나 이틀 놔두게 되면 그게 굳어져 버립니다. 그러면 다음번에 이제 그거 쓸 때는 이제 그 찌끄레기들이 밖으로 또 나올 수가 있죠. 그래서 그거를 중탕하고 난 뒤에 이렇게 물을 호수 같은 걸 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바가지로 해가지고 물을 딱 부어버리면 밑으로 쫙 깨끗하게 빠져버립니다. 그때 바로 깨끗하게 씻겨버리고 나면 뭐 따로 뭐 청결하고 어떻게 할 필요도 없이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굉장히 쉽고 이렇게 씻는 것도 굉장히 쉽습니다. 특히 이제 이렇게 이제 짤 때 이제 빙빙빙 돌리잖아요. 돌리고 나면 요 이제 그 스템판 같은 게 이렇게 꾹 눌려줍니다. 근데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 밑에 거는 깨끗하게 씻습니다. 근데 요 위에 거 요거는 눈에 안 보인다고 잘 안 씻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걸 조금 드러내가지고 요 뒷부분 잘 안 보이는 부분도 사실은 굉장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그냥 아주 깨끗한 그런 타월이나 이런 걸 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닦아주면 돼요. 이렇게 맑은 물로 해가지고 한 두세 번 싹 돌리지 뿌리면 깨끗하게 됩니다. 이렇게 약간 뜨거울 때, 따뜻할 때 닦아 뿌리면 훨씬 힘도 안 들고
그렇죠.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요 누르지는 파이프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닦아주고 이렇게 깨끗하게 해놓으면 얼마든지 위생적으로 할 수가 있죠. 그리고 이제 약탄기 요거 하고 나면 이제 포를 찍는다 아닙니까? 근데 그 포에서 이제 위에 유리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눈에 보이니까 여러분이 다 청소를 합니다. 근데 이제 요 포 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호스가 있습니다. 이제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다 소홀히 하거든요. 그거 억수로 쉽습니다. 왜냐하면 물 좀 부어가지고 깨끗한 물 부어가지고 이렇게 그 배수 스위치만 눌리면 쫙 나옵니다. 쫙 나오면서 깨끗하게 청소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탕을 하고 난 뒤에 그런 식으로 한번 닦아주고 물 부어가지고 한번 쫙 흘러내리버리고 나면 굉장히 깨끗하게 되죠. 그리고 뚜껑을 조금 열어놓으면 이게 건조가 되면서 아주 위생적으로 됩니다. 근데 거기에 이제 수분이 생기고 물이 끼고 뭐 좀 하면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비위생적이다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죠. 그래서 건강원은 역시 뭐니 뭐니 해도 청결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이 청결이라는 게 조금 이제 좀 부지런해야 됩니다. 그래서 해놓고 아 피곤하다 오늘 뭐 몇 개 이제 다리고 나니까 피곤하다 해가지고 뭐 한 서너 시간 놔두 뿌리고 나면 그 부분들이 이제 찌끄레기 같은 게 그 안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죠. 그 다음에는 닦을래 그래도 굉장히 힘듭니다. 특히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. 근데 조금 힘들더라도 여러분들이 즉시 바로 해뿌리면 얼마든지 힘 별로 안 들이고 수월케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원 창업을 내가 해야겠다 그러면 첫째 청결, 둘째도 청결, 셋째도 청결입니다. 그래야 고객이 여러분들을 믿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죠. 아까 제가 여덟 번째 말을 했죠. 물 굉장히 중요합니다. 뭐 정수기 물 쓰면 안 되느냐? 안 됩니다. 생수가 좋습니다. 그래서 생수통 같은 거 하나 사놓으면 뭐 5년, 10년 써도 그대로입니다.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생수를 여러분들이 길러오면 되죠. 뭐 차 있는 사람들은 뭐 가서 금방 길러오면 되는 거고 차 없다 그러면 오토바이 있죠. 오토바이 조그만한 거 이제 건강원 하면 이제 주변에 배달이 좀 많습니다. 그래서 뭐 여기저기 좀 갖다 달라 뭐 아파트 누가 갖다 달라 이러면 차로 물론 하면 좋죠. 차는 편한데 이제 아무래도 차는 주차하기도 어렵고 뭐 저거 이러니까 조그만한 오토바이 같은 거 요즘은 전기 오토바이도 나옵니다. 전기 오토바이는 정부에서 보조도 해줍니다. 그래서 150만 원 정도 하면 전기 오토바이를 살 수가 있죠.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까운데 뽀로로 이렇게 배달 같은 거 가가지고 갖다 주고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죠. 그래 가면서 물 한번 길러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씩 하면 이거 재미납니다. 혼자서 사부작 하면 사람 안 쓰고 인건비 안 주고 혼자서 사부작 하루 종일 여러분들이 좀 부지런만 떨면 뭐 월급쟁이보다야 안 낫습니까? 마음이 일단 편합니다. 월급쟁이는 아무래도 월급 받으려고 그러면 왜 눈치 봐야 되지? 밑에 또 비우마 쳐야 되죠. 피곤합니다. 근데 자영업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자영업 여러분들이 뭐 큰 식당을 한다든지 뭐 다른 걸 이런 걸 해도 물론 되지만 그 사람 많이 쓰고 하면 그것도 또 피곤합니다. 아, 쟤 또 그만두면 어떡해. 뭐 이래 가지고 하고 싶은 말도 못 해요. 예. 그래서 이제 이 건강원은 혼자서 사부작 해야 되니까 자기만 좀 부지런 떨면 얼마든지 속 편하고 마음 편하게 그리고 미천 적게 드니까 돈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리고 또 굳이 앞면을 안 가고 약간 뒷면으로 저 이면도로로 가게 되면 집세도 싸고 이렇게 좋죠. 손님 안 오면 어쩌느냐. 광고 좀 때리면 됩니다. 요즘 뭐 광고가 얼마나 하기 좋게 돼 있습니까? 페이스북이니 유튜브니 뭐 그다음에 뭐 네이버니 뭐 네이버 TV니 광고가 굉장히 카카오톡하고 너무 쉽게 돼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하루에 천 원씩 하루에 이제 한 컨텐츠당 하루에 천 원씩만 여러분들이 광고를 때리면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광고 내용이 10개다 이러면 하루에 만 원만 쓰면 돼요. 한 달이면 30만 원만 쓰면 손님들 옵니다. 그래서 너무 여러분들 욕심을 내 가지고 뭐 저기 좋은 위치로 뭐 좋은 위치는 가격이 비싸잖아요. 이제 그런데 가가지고 뭐 조금 무리하지 말고 약간 이제 이면도로 와서 혼자서 사부작 하면 일단 마음이 편해야지 손님이 오더라도 뭐 여러분들이 뭐 음료수 하나를 주더라도 더 줄 수 있는 거지 뭔가 이제 돈에 짜치고 조마조마하게 되면 이 사람 안 사가면 어떻게 해가지고 또 뭐 좀 말 잘 들으면 바가지 씌우려고 생각하고 이러면 손님이 알아채리고 안 옵니다. 한 번은 올지 몰라 다음 번에는 안 오게 되죠. 그래서 일단 마음이 편하고 여러분 나가는 돈이 적고 하면 뭐 그냥
점수는 뭐 한 옥금 더 넣고 하면 아, 당연히 더 좋아지는 거죠. 몸에 좋은 거 한 주먹 더 넣으면 더 몸에 그 주먹 한 주먹만큼 몸에 더 좋아집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, 다른 데서 먹는 것보다 너 집에서 먹는 게 더 좋더라 해가지고 또 지도 먹고 또 주변 사람들까지 데려와가지고 또 먹고 그럽니다. 그러면 또 옆에 또 하나 또 퍼주고 막 이러다 보면 또 뭐 손님 오고 막 그런 거죠. 네, 그래서 자 오늘 주제 건강원은 청결이 제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이거 여러분들 절대 잊어버리지 말고 반드시 청결하게 하셔야 됩니다. 청결이라는 거는 뭐 하루 종일 닦고 씻고 하는 게 아니고 딱 하고 난 뒤에 바로 씻어버리면 돼요. 이 중탕기나 이런 거 다 열이 있기 때문에 뜨거울 때 싹 씻어버리면 금방 깨끗해집니다. 근데 그 열이 씻고 난 뒤에 씻으려고 그러면 그때는 완전히 뭐 쇠솔 가지고 해도 잘 안 되죠. 그래서 빨리빨리 그때그때 해버리면 얼마든지 청결해질 수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